노래 부분도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든 시험을 내려고, 아, 여기 애들이 되게 대충 공부하겠지, 이러면서. 오늘 2차까지 맞고 지금 수업하는 거니까 정신 똑띠 차리시고요. 됐습니까? 그래. 나는 똑띠 차리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지금 약 먹고 지금 버티고 있자, 지금. 됐습니까? 자, 그렇구요. 하나참 창을 더 열어야지. 어디 갔어, 새 창. 하고, 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고. 엄마야, 하나도 안 했었네. 어쩐지 속도가 빠르더라, 뭐. 뭐, 바로 하지, 뭐. 오케이. 그렇구요. 자, 그러면 광팬이 만나보겠습니다. No one sleeps. 뭐 이런 거 표시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 그리고 노네. 그치? 왜? 오케이. 그 다음에 No one sleeps but I'm not even you. 이러고 있네요.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뭐 이런 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줬다는데? 아니야, 들었어요. 나 못 들었는데. 넌 잤겠지, 뭐.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까? 뭐, 마찬가지. Not even you. 됐습니까? Not even you를 문장으로 바꾸면 뭘까? 뭐 이런 거 문장하는. 예. 어, 다 풀었어. 구경 좀 시켜주시고요, 일단. 예, Not even you를 문장으로 바꿔놔야죠, 마음속으로.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ecret is safe. My secret이 가리키는 거 뭐 이런 거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ecret is safe란 말은 뭐 이 똑같은 표현을 만약에 어 요거랑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거를 you로 똑같은 의미 you로 시작하는 어떤 문장으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한다면 어떻게 하면 My secret is safe 하고 같은 표현이 전달될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래? 뭐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나의 비밀은 안전하다인데 나의 비밀은 안전하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는 이란 말로 시작해보란 말이에요. 오케이. 뭐 그런 거. 됐습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그쵸? No one will know my name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모를 거야. 그 다음에 뭐 요 통째로 외워야 될 거 만나고 있죠.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됐습니까? 네, 그럼 I will win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는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I will win 한 다음에 so 해서 뭔가 문장을 좀 더 쓰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so 뒤에 어떤 문장을 쓸 수 있을지 우리가 그동안 내용을 쭉 봤으니까 그러니까 at dawn I will win so 블라블라블라블라 됐습니까? 여기다 so를 쓴다는 건 I will win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이 되는 거고 so 뒤에 결과가 올 거 아니에요. 무슨 의도의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노래죠. 그쵸? 예, 노래 되게 짧네.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r places. My secret is safe. 그렇게 못 부릅니까? 미안합니다. No one will know my name. Don't worry, I'll be there.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Prince, 발음은 The Princess Name 이렇게 되겠네요. The Princess Name, The Princess처럼 들립니다. The Princess Name is Kalav. 오케이. 그 다음에 Will the prince learn his name in time? 하고 있네요. 자, lear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Will the princess, the princess. 여기에 설마 Will the prince라고 써 있는데 다음 문장의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것은 없는데 Will the prince learn his name in time? 하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prince가 절대 오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더 프린세스의 이름도 알잖아. 그쵸? 뭐지? 칼라프 이러지 또 왜. 됐습니까? 트란도트 맞죠? 됐습니까? 어, 프린세스의 이름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칼라프가 와야 될지 투란도트가 와야 될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깊이 생각합니까? 됐습니까? 칼라프는 남자고요. 그 다음에 투란도트는 여자입니다. 여자면 프린스야, 프린세스야. 됐습니까? Okay. Oh, his name in time. Okay. 그 in time 같은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In time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제때. 됐습니까? 제때. With a princ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Okay. 그 다음에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됐습니까? Okay. 여기에 find out. Find out 뒤에 뭘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쵸?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뭘 집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let's watch 뭐 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같이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냐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보입니다. 자, 그럼 초벌구이 했으니까 이제 재벌구이 해볼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one sleeps니까 여기에서 일단 sleeps부터 얘기하면 no one은 3인칭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no one sleep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같이 쓸,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가 되겠다? not anyone sleeps겠죠. not anyone sleeps. 그 누구도 자지 못합니다. No one sleeps, not anyone sleeps. 뭐 no는 not an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문장에서 응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not even you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you. 아 even은 여기 와야 됐네. even you, even you doesn't sleep을 이렇게 줄여 놓은 거죠. Even you doesn't sleep. 심지어 당신도 못 자요. Even you doesn't sleep, not even you. 심지어 너도 못 자. Even you doesn't sleep. doesn't 이상하게 썼는데 뭐 스펠링, doesn't의 스펠링 정도는 다 아시죠. 중인데. Not even you, princess. Even you doesn't sleep, princess. 그 다음에 my secret is safe. My secret은 여기에 그대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my name이죠. My name is safe. 내 이름은 안전해. 아무도 모를 거야. 오케이. 그러면 my secret is safe는 you will. 그 다음에 will 뒤에 쓸 수 있는 건 이 밑에 수두룩 빽빽하다. You will 일단 여기다가 부정을 나타내는 뭔가를 쓰고요. 이 밑에 수두룩 빽빽에 있는 you will not, you will not learn 또는 you will not, you will not find out my name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You will not learn my name. You will not find out my name. 넌 내 이름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야. My secret is safe. You will not. You will never도 좋겠죠. You will never learn my name. You will never find out my name. 절대로 내 이름 알아내지 못할 거야. My secret is safe. You will never learn my name. So my secret is safe. 됐습니까? Okay. 그다음 no one will know.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you 대신에 여기 있네. 됐습니까? You, 그러니까 똑같진 않지만. No one will know my name. No one will find out my name. No one will learn my na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돈이고 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at 쓰는 거 하나 더 있었죠. 통째로 외워야 할 것 중에서 뭐가 있었더라.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 in the evening, 이제 그거 하면 되겠네.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at dawn도 있었습니다. at noon도 있었고요. 낮 12시에 at noon, 새벽에 at dawn, 밤에 at night. 그 다음에 뭐 한밤중에는 뭐였더라?
그렇지. At midnight이었죠. At midnight 밤 12시에 At midnight At noon에 정확하게 12시간 후가 At noon에 정확하게 12시간 후가 At midnight이죠. 밤 12시에 At midnight 그런 것도 같고요. I will win. I will win. So 우리말로 먼저 해보자. So 어 누가 그렇죠. 나는 너와 결혼할 거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뭐 여기에 이게 노래니까 여기에 you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so I will marry with you야, marry you야. I will marry you.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I will so I will marry you. 내가 이길 거니까. 또는 뭐 I will 말고 I will not을 넣어도 되겠죠. I will not. I will win so I will not die. 그렇죠. 그래서 so I will not die and I will marry you. I will not die and marry you 하면 되겠죠. 난 죽지 않고 너랑 결혼할 거야. I will win so I will not die and marry you. 뭐 I will은 반복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So I will win. I will not die. 또는 아 이거 뭐 우리 수동태 배웠으니까 I will not die를 키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I will not die 대신에 키를 써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I 키는 die는 죽다잖아. 키는 죽이다. 근데 I will not die하고 똑같은 얘기를 키를 써서 하고 싶으면 어, I로 시작했어. You will not kill me야. 근데 You will not kill me인데 그걸 I로 하고 싶어. I 뭐 바트 틀리든 막 해봐. 그러면서 영어가 느는 거지 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이지 않을 거란 말은 나는 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I will not 놓고 있다. I will not be killed. 그렇지. Killed by you. 됐습니까? I will not die. I will not be killed by you. I will marry you. 어, 좀 팔이 좀 아프다. 시끄럽고요. I will not die. I will not be killed by you and marry you. 난 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와 이런 문제 정도까지 내면 진짜 그렇죠. 학교 선생님 욕 먹겠다. 그치? 됐습니까? 칭찬 받겠어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는데. 그렇죠? 됐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배워야죠. 우리 수동태도 배웠고 우리 이거 요렇게 생긴 거 제목이 뭐일 때 배웠더라 이거? 있는 수동태.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rince's name is Calaf. Calaf다. 그래서 his secret was his secret was Calaf죠. 그의 비밀은 his name was Calaf라는 점이었죠. Will the princess will Turandot learn his name in time? 그렇습니까? 그래서 lear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ind out. 그래서 learn이 뭐하다는 뜻도 있지만 배우다라는 뜻도 있지만 find out이 뭔 뜻이었더라? 알아내다, 찾아내다, 문제를 해결하다. Will she find out his name in time? 제 시간에 알아낼 수 있을까? Will Trundle to learn his name in time? 그래서 만약에 if she learns his name in time, if the princess learns his name in time, what will happen? Calaf? Will die 됐습니까? Will be killed by Turandot 됐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겠죠 됐습니까? 근데 오페라가 뭐 누구 뭐 그렇죠 주인공처럼 막 멋진 노래를 부르는 애 목을 댕강하면서 끝내겠습니까? 그렇죠 약간 결말이 뻔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아낼 것 같아요 못 알아낼 것 같아요 못 알아내고 그럼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 거지? Nothing more than a stranger랑 결혼할 수 그것도 좀 그렇다 그치
아니 너 생판 모르는 여자랑 갑자기 엄마가 데리고 와갖고 얘랑 결혼해라고 좋겠어? 아니요. 아니잖아. 이쁩니까? 그럼 돼요? 다 용서 됩니까? 이쁜 용서. 돈도 많잖아. 아, 돈도 많고 돈도 많고 예쁘고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가치관은 다 다르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됐습니까? 여기에 오는 게 어쨌든 뭔가 올 건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일 수 있나요? 이시죠. 그러면 이시면 반드시 find it out 해야 되겠죠. 그거 한번 알아보자 일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뭐냐 우리 오페라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한번 알아내보자 라고 했는데 뭘 알아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그의 이름을 알아내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자. 어, 이거 어디서 했지 않나? 인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납니까? 어. 뭐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직 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자 인지 아닌지 하면 예였습니다. If she will find out his name or not 이런 거 한 번 본 적 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애들이 막 줘. 지금 이제 조건문 열심히 배운 애들이 어 이거 쳐다보고 야 이런 게 어딨어 이러는데 이런 거 있어. 이거 마냥라면 아니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관객들 마음속에는 어떤 물음표가 생기나요? Will she find out his name? 이런 말이 생길 거 아니야. 막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 하는 말이 Will she find his name in time? 이 말이잖아. 그쵸? 어, 물음표네? 그쵸? 물음표네? 여기에 will she 하고 있네. will she find 하고 있네. 그쵸? 근데 얘가 요렇게 되면서 요 앞에 없던 if가 생기고요. will이 이리로 오네. 그쵸? 그러면 will she find out his name이 요렇게 되는 거 요거는 무슨 의문이에요? 그럼 요걸 보고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라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곧 만나보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멀리서 한번 바라보면 뭐 노래입니다. No one sleep, no one sleep, not even you, princess. 그만할게. My secret is safe. 됐습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이런 노래 분명히 아닐 거야, 그치? 됐습니까? 여러분 들었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미안합니다.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이러고 있습니다. 새벽쯤이면 내가 이기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 뭐 여기도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뭐 해버렸어요. 스포 해버렸죠. 됐습니까? The princess name is Calab. 됐습니까? 노래 끝나고 나서 강력한 스포일러고요. 됐습니까? 왕자의 이름은 Calab다. 그래서 투란도트가 그의 이름을 제시간에 알아낼까 뭐 in time 같은 거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earn이 find out의 뜻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네, 보면서 알아봅시다 뭐 이러면 끝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내용상 중요한 건 없었고요. 그래서 엄마야 이거 준비 안 해놨네? 뭐 간단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중2 중2도서 5가 본문. 아 미리미리 좀 해놓지 말이야. 에이 빠져가지고 셔플도 풀어야 되고 아유 어딘지도 찾아야 되고. 됐습니까? 그래서 노래? No one sleeps. 단수 취급. 노래인데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Not anyone sleeps. 다음도 비슷한 말 나오고 심지어 당신도 이러죠? 심지어 당신도가 뭐였더라? Even you. 에이 not even you. Not even you, princes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다음 문장은 나의 뭔가가 어떻다 이러죠. 그래서 영어 문장이 My secret is safe. 됐습니까?
My secret is safe. 그래서 no one will know. 그러니까 내 이름이 안, 나의 비밀이 안전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 말을 했으니까 다음 문장에 아무도 내 이름을 알아내지 못할 거야, 모를 거야 이러죠. know 동사를 써서 알다 동사. 그래서 no one will know my name. 못할 것이네, 못할 것이네. 뭐 개떡같이 말해, 찰떡같이 알아듣죠. 그러니까 no one will know my name.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마지막에 언제쯤이면 어떻게 될 거다 그러죠. 언제쯤이면, 언제가 되면, 새벽이 되면 내가 이길 거고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고 나는 너랑 결혼할 거다 라는 문장. 그래서 언제 했던 I will win so I will not be killed by you. I will 너랑 marry you, marry with you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정리하는 말의 시작은 스포일러였죠. 강력한 스포일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princess name is Calab.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뭔 얘기하느냐? 알아낼까? 이러죠. 다음 문장은 묻는 말이었어요. 누가 알아낼까? 공주가. 언제? 언제? 제때, 미래, 미래 제때. 제때가 뭐였더라? In time.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will이었죠? 그래서 will the princess learn his name in time? Will she learn his name in time? 됐습니까? Will she learn that his name is Calab on time? 그렇죠? 테스트 없으니까 문장 쓸 거 아니야. We shall learn that his name is Calab in time. 됐습니까? 라는 것을, his name is Calab라는 것을 we shall learn in time. 제 시간에 알아낼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제안하고 있죠. 뭐 하고 뭐 하자입니까? 지켜보고 알아내보자. 됐습니까? Let's가 두 번 나와도 되는데 and를 사이에 두고 let's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오페라 한번 봅시다.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it out. 그거 한번 알아내보자. Find it 넣을 수 있고 위치는 이어 동사니까 find it out. 됐습니까? 그래서 심화 준비해 주시고요. 자, 심화를 하면서 돋보기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멀리서도 볼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어디서 도끼질을 살짝 할지 이런 것들. 오케이. 제목이 예, 잡고 있나요? 찾았나요? 문장이 끝이에요. 네. 네, 워크북은 지금 이제 어디까지 돼 있어야 돼? 문법 파트까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문법 파트는 없죠. 대화 파트, 다이얼로그라고 써 있는 거 아니고 대화 아니야? 대화했어요. 다 했어요? 네, 오늘 수업은 나 오늘 문법 파트 한대요. 워크북 완성하면서 뭘 배웠는지. 여러분 눈에서 뭐 저 그 뭐야 형광펜 광선이 막 반사되면 되잖아 하면서. 어 여기 중간에. 네, 끝까지 해야죠, 이제. 그러니까 다음 시간까지 꼭 다 안 해도 돼. 됐습니까? 다 다음 시간까지 해도 돼. 예. 네, 다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5과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6과 시작할 거 아니야, 오늘 딱 봐도. 그치? 됐습니까? 6과 단어는. 그쵸, 이제 단어도 외워야 되는 거잖아. 됐습니까? 오늘 이제 6과 단어는 이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대화 파트까지 들어갈 거 아니야, 시간상. 그쵸? 그럼 이제 다음 시간까지는 단어까지, 육과 단어까지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다다다요. 예, 다다다.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일단 제목부터 완성시켜 볼까요? 그래서 제목은 뭐? Drowned the most dangerous love in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 여기에 더 이게 여기다 비워놓은 이유는 더는 뭘 좋아하고 최상급 좋아하고 최상급 뒤에는 두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니까 in the world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of를 쓰고 싶다면 of all things in the world 이렇게 해야 되겠죠. The most dangerous love of all loves in the world.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저, 세상에서 위험한 사랑 트란도트.
오케이. 그래서 이제 첫 문장 보니까 뭐라고 뭐 일단 환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우리가 뭐뭐를 할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쭉 일단 쭉 갑니다. 대충적으로 내용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투란도트가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 혼자 그런 겁니까? 아니죠. 다른 많은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말 나오죠. 다른 많은 유명한 오페라들과 마찬가지로 투란도트가 이탈리아어로 됐기 때문에 있습니다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투란도트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 오페라가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6세기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고, 여기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건 투란도트가 16세기에 쓰여졌다는 건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쓰여졌는지도 불명확해요.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만 아주 깔끔하게 딱 뼈를 발라내면 투란도트는 이탈리아어로 돼 있고, 그 이유는 투란도트라는 녀석이 뭔데? 오페라인데, 이 녀석이 오페라라는 장르 전체의 특성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도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고요. 좀 뭐 자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쭉 이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야, 막이 닫혀있는 상태야? 닫혀있는. 막이 닫혀있는 상태고, 어떤 사람이 막 앞에, 그 뒤에는 분주하겠죠. 그쵸? 무대 세팅도 하고 있고 배우들 막 서서 준비하고 있고 막 이렇겠죠. 가려있는 상태에서 한 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뜻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뭐 해주고 싶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대죠. 그쵸? 뭐를 얘기해주고 싶습니까? 줄거리죠. 그쵸? 오페라 투란도트의 줄거리를 얘기해줄 거다,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왜 그러고 싶은지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왜 얘기해주고 싶냐면 여기까지 뜻이 뭡니까? better까지 네가 더 잘 그걸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또는 감상할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단어가 중요하다 했죠.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문법이죠. 이 문장은, 그쵸?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알고 있다면 이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톡 해주고요.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웰컴부터 가볼까요? Welcome everyone. Tonight we are going to perform Giacomo Puccini's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오페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 됐습니까? 뭐 be going to는 뭐 be planning to도라든지 계획 말하기고, 중1 때 많이 했으니까 뭐 더 이상 중요 있게 performm입니다. 공연하다 라는 단어 꼭 알고 있으란 말이고요. 그 외에도 임무를 수행하다 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뒤에 퍼폼 뒤에 오페라 뭐 플레이 뭐 이런 거 오면, 플레이가 놀다 라는 뜻 말고 뭐도 있죠. 그렇죠. 그때는 연극을 공연하다 했습니까? 오케이. 연주하다 라는 뜻도 물론 있고요. 틀린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 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완성시켜 볼까요? 여기까지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그다음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컨트리입니까? 16번째 나라는 아니겠죠. Okay, like many other famous operas, Turandot is in Italian because opera started in Italy in the 16th century. 됐습니까?
자, like beyond 이유는 알겠죠?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뭐뭐처럼일 때 반대말은 뭐였더라? 그렇죠, 싫어하다? unlike, 뭐뭐와는 다르게 unlike, 뭐뭐처럼 like, dislike는 좋아하다일 때 반대말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하란 이유는 여기에 famous operas 왔죠? 단수야, 복수야? 그러면 이게 another는 on, 그러니까 어죠, 어. on이 원래 어 하고 싶었는데 other가 모음이라서 어가 on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another 뒤에는 반드시 단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Many other famous operas. 그래서 이런 녀석은 올 리가 없고요. 그 다음 뭐 이탈리안, 투란도트가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because에 대해서 뭔 얘기했죠?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거. 음? 그런 거 얘기했나? as since 됐습니까? as opera started. since opera started. as나 since도 because와 since가 여러분의 현재 완료 시제에서 제일 먼저 만나봤는데. 그런데 그때 현재 완료 시제랑 함께 사용되면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온다 했고요.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만든다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뜻 말고 because 대신 쓰일 수 있는 since의 두 번째 뜻,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고. 그럼 as는 몇 가지 뜻을 맨날 얘기해줬죠? 하지. 지금처럼 뭐뭐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됐습니까? 시간에 as라 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마지막 뭐뭐처럼 됐습니까? 그거 하세요. do it. 내가 말했던 대로 as I said 됐습니까? 그때는 방법에 as라 했어. 뭐뭐처럼, 뭐뭐대로란 뜻일 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죠. 우리가 시작한 다음에 스토리라인 얘기 좀 뭐합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we begin.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I would like to tell you. 그렇죠? tell밖에 안 되죠, 이 중엔. I would like to tell you what the storyline of the opera Turandot. 됐습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좀 바꿔서 할까요? 아, 이거 다 하고 나서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tell you가 되면 I want to tell you도 안 될 리가 없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말하다 시리즈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 tell A, B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다 중에서 몇 형식이 가능해야 돼? 그렇죠. 5형식입니까? So you are the storyline. 됐습니까? 이러면 5형식이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줄거리입니까? 그래서 4형식이죠. 에게를, 후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4형식. 그러니까 말하다 중에서도 수여동사 가능한 tell이죠. 나머지 애들은 speak은 뭐 speak louder, speak English. 됐습니까? 뭐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please speak louder 라든지 1형식 또는 speak English 같은 3형식. 그 다음에 뭐 say 같은 경우엔 say부터 보면 say는 대표적인 3형식 좋아하죠. that절도 무지하게 좋아하고요. he said that he was hungr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alk은 뒤에 뭐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해. 전치사 붙이는 거 좋아하죠. talk to me, talk about, talk with 이런 것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것을 더 잘 you will appreciate it better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appreciate 할 거고요. 그 다음에 it이냐 them이냐는 당연히 it이고 왜 it입니까?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단수죠. 또는 Turandot 되겠고요. you will appreciate Turandot better. 네가 투란도트를 잡아왔습니다. 투란도트를 더 잘 감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if가 마냥 라면이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위에 쓰지 마라. if you know the story.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잠깐 방법을 좀 바꿀게요. 오케이. 나와라. 워드. 아, 여기서 찾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찾아야 되겠구나.
학원 왔다. 폴더 많다. 중등, 중2, 영어. 에 하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수정한 날짜. 됐다 됐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뭐 할 거고 이렇게 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니야? 몇 번 먹었겠어? 보리장머리 됐습니까? Before we will begin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Before we begin 됐습니까? 마찬가지 시간의 부사절에서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만약 라면에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 얘기해 줄 거라 했으니까 스토리 라인을 쭉 얘기할 겁니다. 자, 투란도트가 어느 나라 공주야? 중국 공주고요. 그 다음에 생김새는 엄청나게 아름답죠. But 성격은 냉담하죠. 차갑고 잔인하죠. 됐습니까? 잔인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어질 내용은 왜 잔인한데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만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다음 문장이 뭐가 되냐면 어떤 왕자라도의 말이죠. 그쵸? 어떤 왕자라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어떤 왕자라도 뭐 해야만 하는데,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하는데. 또 만약 라면 나오죠. 그쵸? 만약 그 사람이 대답에 실패하면 뭐 하게 될 거다? 그쵸? 죽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요거 나왔어. 저 언제부터 언제까지 답을 한 사람이 없는 거야? 과거부터 이 오페라 속 현재까지 덩어리적으로 대답한 사람이 없네? 그쵸?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써야 되는 거죠, 이 문장은. 됐습니까? 아무도 뭐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을, 뭐 한 놈이 없다, 성공한 놈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제 뭐 성공할 수, 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됐습니까? 캔 넣어야 되고 싶은데 캔은 못 넣었네요. 캔 대신 딴 거 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톡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됐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뭐 전체 내용, 그러니까 거꾸로 보고 있어. 전에는 뭐야, 돋보기로 본 다음에 넓게 봤다면 지금은 넓게 보고 나서 돋보기로 들여다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서부터죠. 가볼까요? 투란도트, a Chinese princess is a woman of great beauty. 그 다음에 but she is as cold as ice. 됐습니까? As cold as fire? 장난친 거고요. 됐습니까? 투란도트는 Chinese princess인데, 그럼 여기서 설명했던 건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설명했는 기억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woman of great beauty, but she is as cold as ice. 그래서 여기에 요 심표는 뭐였는데? 동격이었죠. 뭐인 뭐. 됐습니까? 중국의 공주인 투란도트는 여성이니까 당연히 a woman of great beauty. 그래서 a woman of great beauty의 다른 표현은 어찌 어떤 여자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greatly, 여기에 어찌 어떤 여자야,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greatly, 그래, beauty의 형용사형을 모릅니까? great는 엄청난이란 형용사인데 지금 어찌로 바꿔야 되니까 greatly 라는 어찌 어떤 만듦 되니까 어찌 어떤 greatly beautiful woman. 이거 학교에서 수업 안 해줬던가요? 이 중요한 걸? 됐습니까? 아, 예. 됐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는이 뭐였더라? 할 수 있는? 에이블. 캔은 할 수 있다는 조동사. 난 할, 어떤 시 얘기했는데요? 에이블의 명사형이 뭐였더라? 어빌리티. 슬슬 이제 막 뭐, 내가 뭔 얘기할지 이제 알죠. 그쵸?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엄청난 능력자, man을 쓸 거고요. man of
great ability. A man of great ability. 하고 같은 말이 a greatly able man. 됐습니까? 네, 그래서 명사 of 명사 하면 이 명 뒤에 오는 명사가 형용사 같이 해석된다. 됐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런 건 아니고요. 해석해,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엄청난 미의 여성 이 말이죠. 엄청난 미의 여성. 그러니까 이 of가 소유의 느낌이란 말이야. 뭐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란 말입니까? 엄청난 미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of를 두 단어로 뽀개면 뭐가 되느냐? 내가 방금 이렇게 해석했잖아. 엄청난 미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마치 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냐? Who has a woman who has great beauty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거 who has로 바꿨을 때 문법이 관계사죠. 관계사는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고 싶으니까 greatly beautiful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a man of, a woman of 해서 a woman of 명사, a man of 명사 하면 그게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얘기하는 형용사 같은 역할합니다. 생긴 건 분명히 명사인데 하는 짓은 형용사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렇게 끊어있게 하면 요렇게 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봐서 뭐였더라? He must answer three riddles 였죠. He must answer. 그는 반드시 세 가지 질문에 수수께끼를 답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완벽하게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히를 원래대로 풀어서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어떤 왕자라도 오니까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됐습니까? Any princess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그래서 so many 중에 고르란 이유는 뚤레뚤레 살펴봤고도 not도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 묻지도 않지만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떤 왕자라도 예외적으로 사용된 any죠. 그 다음에 관계사 시작 후 또는 that 생략돼야 한대. 안 된다는 건 뒤에 봤더니 그렇죠. 그래서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지금 여기에 봐도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팩트를 전달하고 있죠. 오페라 속 팩트. 그래서 시제가 현재고 he wants랑 올리고요. 둘 중에 고르라고 한 건 내가 go 같다, visit 같다? visit 같은 애다. visit, enter, marry, discuss, greet, attend the meeting, attend. 됐습니까? 이렇게 쑥쑥 튀어나와야 돼 이제. 됐습니까?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marry me, visit Korea, enter the room. 그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입으로 읽혀야 돼. Any prince who wants to marry her must answer three riddles 라고 문장도,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면 문장도 내 걸로 입으로 만들어줘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이죠. 뭐 가면 되겠네요. 가볼까요? If he fails, he must die. He must die를 kill로 똑같은 표현하고 싶어. He must be killed. 됐습니까? If he fails, he must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한 건 제발 이것만 없애고 이거 써놓지 마세요. 됐습니까? does가 들어있는 거 챙기세요. 왜? 네가 왠지 그럴 것 같아? 어? he fail이라는 옥장판 들고 집에 가려고? 아니야. 그러지마. 그러니까 나 울 거야. 됐습니까? 울어라 울어라 막 이러고 있죠. 재미없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 그 누구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답할 수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일단 완성시키면 no one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자,
자, 이 표현, 이 문장은 통째로 익혀두시기를 권장드립니다.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그 다음에 it과 them 중에 고르라고 한 건 얘가 뭘 데리고 온 거니까? The three readers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연히 복수로 잡아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answer them. 그래서 has been 보고 얘가 무슨 시제인데 현재 완료인데 ever를 보니까 일단 무슨 냄새도 나고 경험적인 냄새도 나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계속적인 냄새도 난다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하지 못했다고요. 그 다음에 no one sleep이었어. no one sleeps였어. no one sleeps. 그러니까 여기에 have 있으면 has로 고쳐줘야 되겠죠. 당연히 no one has ever been able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돋보기 들여다봤는데 이제 다시 넓게 봐줘야 되겠죠. 내용.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느 날일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용감한 왕자가 뭐 해버렸다? 여기 이거 있으니까 사랑에 빠졌죠? 어찌 빠졌어요? 그렇죠. 첫눈에, 여기에 첫눈에라는 표현 여기 있죠.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됐습니까? 첫눈에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제 뭐 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겠어? 그거 너무 갖고 단계적으로. 그렇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죠. 왜 성공해, 실패해? 실패하면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하는 느낌도 없죠. 성공하죠. 그럼 성공하면 당연히 이어지는 내용은 모를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 쭉쭉쭉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문장은 그가 뭐가 된다는 얘기합니까? 그렇죠. 최초의 남자가 된대죠. 그럼 여긴 당연히 요거 시작됐겠죠. 됐습니까? 어떤 최초의 남자가 됩니까? 모든 그렇죠. 리들들을 답하 맞춘 정답을 말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순리대로 가면 투란도트 뭐 will marry the princess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여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뭔가를 넣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왕자랑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조건 원치 않는다 이래버리면 뭔가 조금 그러니까 뭐 그래도 투란도트를 위한 약간의 변명을 해주죠. 다음 문장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넣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여기 뭘 넣을만 하다. 됐습니까? 뭐 짧으면 두 단어고 그쵸? 뭐 중간 길이 고르면 한 세 알파벳 다섯 개고 그쵸? 그보다 더 긴 거 총 세 가지를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쵸? 제일 짧은 알파벳은 알파벳 두 개로 된 거 넣어도 되고 알파벳 다섯 개로 된 거 넣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개짜리 넣어도 되고 뭐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표현도 좀 알아두었습니다. 그는 뭐에 불과했다? 그렇죠? 낯선 사람에 불과했다. 누구에게? 그녀에게. 됐습니까? 요거를 되게 짧게 표현하는 방법도 얘기해줬어. 그렇죠? 단지 뭐일 뿐이야 이런 표현도 가능한데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일이 계속 가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 계속 가면 칸이 모자라겠네. 살짝 도끼질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왕자로서는 자기가 이제 첫눈에 사랑에 빠져갖고 이제 막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동안 막 수많은 시간 동안 나무도 답하지 못한 거에서 답을 했으면 아 드디어 내가 결혼할 거다 성공이다 이랬는데 아 나 너랑 결혼 안 할래 막 이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죠. 그래서 아 좋아 알았어 그럼 대신에 내가 네가 어려운 거 했는데 내가 풀었잖아 그럼 나도 뭐 낼 테니까 너도 맞춰봐.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을 거는 뭐 이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어질 내용 일단 빈칸 가볼까요? 그래서 one day a brave prince가 뭐 했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시제가 선택이 one day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근데 현재로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해야 돼 이거 하면 근데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됐습니까? one day a brave prince falls in love with her at first sight.
someday는 왜 안 되냐? someday는 미래에 언젠가는 이런 거 할 때 언젠가는 나는 거기 갈 거야 이런 게 미래 시제랑 쓰입니다. one day는 과거 시제 또는 뭐 지금처럼 현재 시제도 가능은 하고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 할 시제가 fall in love with라 했고요. 그 다음에 coward는 왜 안 될까? 겁이 많은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brave의 반대말이다 됐습니까? brave 용감한 coward 겁 많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t first sight fall in love with 알아들어 했고요. 그래서 그는 최초의 사람이 된다 he becomes the first man. Man은 man인데 뭐한? To answer all three riddles 됐습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3를 비워놨습니다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 뭔지 모른다 뭐지 이거? 올 더인가? 올 더 해도 되는데요 all three 뭐가 진짜예요 문제 3개 났다고 그 다음에 이거 뭐로 바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했었어 그쵸 이거 대신에 원래는 뭐가 좋겠다 he becomes the first man who 아 현재네 who can answer all three riddles 이게 더 마음에 든다 했었어요 됐습니까 어쨌든 to 부정사의 무슨 제용법 그쵸 관계사도 형용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who 해놓고 선생님 틀렸어요 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쵸 왜? 이거 있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언제 옥장판을 팔지 모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순리대로 가면 그럴텐데 그게 아니니 여기부터 먼저 해볼까? 여기 놔두고 그래서 트란도트가 뭐합니까?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however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however, Turandot doesn't want, does not 여기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ss 맞나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지금 머리가 나빠갖고. 맞아요. 맞습니까? 오케이. doesn't 하면 될 거 뭐 does not이야. 두 칸이나 비워놓으니까 이렇지. 네. 내가 잘못했네.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다음에 뭐 여기도 뭐 지겹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Y로 시작하는 거 가르쳐 준 거 같은데? 아 W로 시작하는 거 어 그래 While 그렇지 어 맞아 그렇지 오 Yet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But이 된다고 하는 순간 아 난 But도 안 쓰 이거 다 안 쓰고 싶고 여기에 앞문장이랑 뒷문장이랑 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릴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he 앞에다가 여기 he becomes the first man 앞에다가 접속사를 하나 쓸래 이러면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Although he becomes the first man to answer all three riddles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이래도 되죠? 네. 그쵸? although가 뭐였는데 비록 뭐뭐이지만 됐습니까? 에이 but 아무것도 안 쓰고 두 문장 한 문장 하는데 여기 뭐 쓴다는 순간 숨지쳤어야지 뭐가 가능하다고?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얼도만 얘기하니까 너무 난 실컷 얘기했는데 어? 내가 뭐라고 실컷 얘기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영어는 말입니다 말하는 걸 머뭇거리면 빨리빨리 안 익혀져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여기다 쓸 수 있는 아 말해버렸네 because죠 because나 또는 since나 as 됐습니까? 일곱 알파벳 다섯 알파벳 두 알파벳 그러니까 why Turandot does not want to marry the prince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 문장이죠 왜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야 because부터 그럼 가볼까요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Because she is nothing more than. 됐습니까? More than a stranger to her.
그래서 s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확 줄이면 he is only a stranger to her. 또는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only나 just를 nothing more than으로 처리했다 했습니다. 단지 뭐뭐에 불과했다. 뭐뭐 이상은 아니었다. 같은 얘기잖아요, 결국. nothing more than just he is only a stranger to her.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됐습니까? Okay. 뭐라고 승빈아? He is just nothing. 그렇죠? 수여합니다. 수여도구나. 내가 준다. 뭘 주겠어? 딱 주겠어. He is just a stranger to her. Just도 쓰고 nothing more than도 쓰실라고? Nothing more than이 just가 된다고 내가 방금 only가 된다고 방금 설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어질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그런 다음 그가 준다 말이죠. 누구한테? 그녀한테 뭘 줍니까?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데 어떤 수수께끼? 그렇죠. 자신만의, 됐습니까? 자신의 수수께끼를 낸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 내용이죠. 내일은 뭐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조건을 이제 내일은 뭐게라고 낸 다음에 그 문제를 풀 조건을 뭐합니까? 이렇게 덧붙이죠. 됐습니까? 만약 이렇게 되면 네 뜻대로 되면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해.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나 만약 네가 실패하면 너는 나랑 뭐 해야만 돼? 이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투란도트는 뭐 일부러 답을 안 찾겠어요? 아니죠. 막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기 싫어. 왜? Because he is nothing more than a stranger to her. 니까 자꾸 반복시킵니다. 그렇죠. 오자론동. 얘가 바빠야 돼. 됐습니까?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찾죠? 그렇죠? 언제까지 찾아야 돼요? 그렇죠. 새벽 전까지. 그렇죠. 새벽 때까지라고 여기서 된다 했습니까? 아, 새벽 전까지면. 새벽 전까지면. 그런 다음에 이제 둘 중에 뭐가 어울리냐면 뭔가가 어울리죠. 그렇죠? 찾아야만 하는데 쉬워 어려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만큼이나 어렵다는 이거의 주어 문법이 여기 나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의도가 있다 했죠. 됐습니까? 이거 내가 중요하게 얘기했어. 이 파트 얘기할 때 비교해서. 됐습니까? 물건하고 비교해야지. 어떤 띵하고 띵을 비교해야지. 띵하고 사람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그것 때문에 여기 고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하라고 이것까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아, 저 봐. 좋아가지고 막 우후 하는 거 봐. 됐습니까? 우리 선생님 꼼꼼하다. 아, 지겨워 죽겠다. 됐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도 틀리니까. 꼭 나중에 옴짱판 홀 들고 집에 간다니까. 어? 홀스를 골라야 되는데. 그래, 얘 자주 그냥 정신 차려, 자식아. 우리 승빈이는 안 그러잖아. 됐습니까? 이번에 옴짱판 몇 개 살 거야? 그만 사. 집 망한다. 옴짱판 하나에 얼마나 비싸게 파는데. 됐습니까?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셔놓고 막 여기 주무시면 막 뭐 온갖 병이 다 났습니다. 막 아들 내미 딸 내미한테 막 전화하고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50만원이란다 말로도 안 되죠. 막 미치겠다니까. 됐습니까? 그러지 마. 옴짱판 그만 사.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전부 얘기하죠. 그렇죠? 뭐라 그래? 운명이 떨어지죠. 아무도 못 자게 될 거야. 뭐 할 때까지. 답을 알아낼 때까지는, 답을 찾아낼 때까지, 그의 이름이 뭔지 알아낼 때까지는, 됐습니까?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제, 그거를 이제 멀리서 쳐다보고 있죠. 이제 여기서 톡 찍고, 하하, 쟤 하는 짓 좀 봐라. 그렇죠. 그러면서 막, 노래 다 부르고 있죠. 오, 이러면서, 아무도 못 찬다. 이러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가볼까요?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됐습니까? He then gives her a riddle of his own. 그래서 여기에 of 있는 거. 아, 선생님, 이거는 to입니다. give잖아요. 이지라 하지 말라니까. 됐습니까? 받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riddle이고 주어지는 물건이 his own이냐? 아니죠. 알겠어. 나는 이 문장에 to를 꼭 죽어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승빈아? 이 문장에 to를 죽어도 난 꼭 쓰고 싶다면 어떻게 한다? He then gives. A little of his wife to her. 그렇지. 그렇게 한다 했죠. 그렇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잘들 알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여기에 이게 뭐야? 이거 와, 당연히 기브 쳐다보고 나 공부 좀 한다 이지라고 투를 고르는 멍텅구리 되지 마세요. 됐습니까? 뭐 수수께끼에게 그의 자신을 줍니까? 말도 안 되고요. of his own이 그냥 그만의 라는 뜻의 형용사로서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마치 woman of great beauty가 뒤에서 형용사 하듯이 형용사 역할하는 of입니다. 자 그래서 he 가볼까요? he asks her what is my name. 됐습니까? 내용 파악을 위해서 했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Calaf asks her, asks Trandot what is my name. 덧붙입니다. 쭉 갈 준비 됐죠? 일단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he as if you answer correctly you will, I will agree to die. I agree to die. 자 그래서 여기에 correctly가 되니까 if you answer right 됐습니까? rightly는 있는데 니들은 아직 안 만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right은 자기 혼자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된다 됐습니까? if you answer right, if you answer correctly. correct가 안 되는 이유는 승빈아 왜 그렇지? 어떤 대답하다야? 어찌 대답하다야? 부사 와야 될 자리니까 형용사는 안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왜 해놨지? 어그리는 누구처럼? 원터처럼 투두만 목적으로 가진다. 아, 왜 어그리도 나 죽는데 동의할 것입니다. 됐습니까? 뭐 여기다 이런 거 할까 말까? 충분하지. 됐습니까? if you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세요 했는데 if you will answer에다 분명히 밑줄 쫙 꺼놓고 그쵸? 그게 동그라미 3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고 if you will answer도 거기다가 해놨는데 얘가 틀렸다고 못 골라내는 놈은 어떡할까? 능지 처참에 처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여기다가 시비 건다니까? 여기도 밑줄 여기에 뭐 이렇게 쭉 1, 2, 3, 1, 2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will answer 해놓고 여기다 3 해놓고 여기다 will agree 4 했는데 얘가 틀렸대. 뒤진다. 됐습니까? 주절은 미래 시제입니다. 내가 동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네가 어찌 대답한다면이야? 틀리게 대답한다면 너는 자 여기에 언제 의무를 표현합니까? 그렇죠. 미래의 의무니까 will도 쓰고 싶고 must도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됐습니까? 나랑 결혼해야만 할 것이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f you answer incorrectly, have to marry me. You will have to marry me. Okay. Incorrectly. If you answer incorrectly, if your answer is, if your answer is, incorrect. 기억나십니까? If your answer is incorrect. If you answer incorrectly. 됐습니까? If you answer incorrectly. If your answer is incorrect. You will have to marry me. 그래서 미래의 의무는 will have to, will must가 안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뭐뭐 해야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이 되겠죠. 나랑 결혼해야만 하게 될 거야. 그 다음 이제 대답을 뭐 언제까지 나오고요 쭉 나가죠 쭉 마음에 결정했습니까 여기까지? 너무 많나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갑시다 여기까지 그러면 트란도트 must find the answer before dawn 됐습니까? 뭐 find 해도 되고 find out 해도 되고요 이거 내가 다 보겠는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새벽이 되기 전까지 그 다음 부분 가볼까요? But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그렇죠 verse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제 찾아야만 되는데 난이도가 높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as하고 as 사이에는 이렇게 형용사가 지금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rs는 이게 정답의 이유는 hers를 풀면 뭐고 her riddles 해야 되겠죠 her riddles가 좋겠네요 얘는 여러 개 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her 하면 수수께끼랑 사람이랑 비교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같은 급을 비교해야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리들과 리들을 비교해야 되니까 수수께끼와 수수께끼를 비교해야지 수수께끼하고 사람을 비교하진 마세요 또 이렇게 해놓으면 다 된다 이렇게 해놓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그래서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할 때까지 finds out his name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수업할 때는 생각났는데 지금은 이거 만들 당시에는 생각 안 나가지고 안 했는가 하나 뜯어 고쳐 놓겠죠 그쵸? 뭘 것 같아요 그게 모르겠어요? 목에 한숨 쉬고 난리야 이거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until도 똑같이 시간의 부사절이죠 알아내는 일은 분명히 언제 있을 일이지만 현재가 대신한다 됐습니까? She says to everyone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됐습니까? Will find 하지 마시고요 승빈이를 위해서 이것까지 준비해볼까?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준비해볼까?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설마 또 이거 고를라 됐습니까? Someone은 no one처럼 뭐 취급? 단수 취급 됐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 다음에 밑에다가 단서를 하나 다는 거야 네가 위에서 고른 답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잘못 만들어놔서 틀린 답이다 그걸 바르게 고쳐라 뭐 이렇게까지 할까? 안 해도 되겠지? 아, 너무한다 진짜 인간이 그렇게까지 하면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쳐야 하는 이유를 쓰세요 써머는 3인칭 단수니까요 됐습니까? 너무 악랄하다 인간이 그렇죠? 그만해 그만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좀 그 정도면 옥장판 안 사가겠지 애들 하도 옥장판 사가니까 내가 환장하겠다니까 진짜 됐습니까? 이번에 90점대 좀 올려보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뭐 선생님 막 뒷밥 막 때리잖아 아, 정신 차리라고 애들 뒷밥을 막 때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다음 뭐합니까? 와따 빈칸 많다 그렇죠? 요 뒤에 아리아가 있으니까 목적어 아리아가 있으니까 아리아를 뭐 하겠어 부르겠지 뭐 됐습니까? 아리아 보고 얘 떠오르란 말이야 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답 안 나와 뭐지 뭐지 이러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in 하고 오면 약간 뻔하지 않나요? 됐습니까? 이 앞에 지금 여기에 더도 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무슨 급 표현? 최상급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거 좀 조심하라 그랬어. 얘 쳐다보면 얘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얘 쳐다봤는데 왜 얘라고 생각합니까? 얘가 단수야 복수야? 단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뭐가 없으니까 요건 해놓고 가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시제는 그러니까 the prince then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of the of the 뭡니까? whole opera 미안 그렇죠 내가 생각났네 of the whole opera sings the most famous aria of the whole opera the sandrama 됐습니까? 뭐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빈칸 너무 많아요 선생님. 얘 봐. 그렇습니까? 어? 단수니까 인이 아 안돼 안돼 얘는 좀 달라. Of the whole opera. 오페라 전체 속에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그 다음에 뭐 인쉼표도 얘기했었으면 동격이죠 동격. 뭐인 뭐 됐습니까? 오페라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아인 니산 도르마를 부른다. 그 다음에 이게 프렌치죠? 젊은인가? 스페니쉬? 그렇죠. 이탈리안이죠. 그렇죠. 이탈리안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it means no one sleeps. 대수는 쓸 자리가 없네. It means no one sleeps. 뭐 쓰냐? 아무도 못 잔다 라는 뜻이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도 동그라미 칠수 있죠. 가주어, 진주어, 뭐 비인칭 주어 다 아닙니다. 니산 도르마를 데리고 왔으니까 that means, it means. 그 말은 이 it이 인칭 대명사다. 앞에 나왔던 걸 다시 데리고 왔다. 됐습니까? 이제 노래를 막 부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노래는 쭉 가볼까요? 노래가 여기까지네요. 쭉 가볼까요? 시작. No one sleeps, no one sleeps, not even you, princess. My secret is safe. No one will know my name. At dawn, I will win. Win. 됐습니까? No one sleeps. Not even you. Not even you, princess. My secret is safe. No one will know my name. At dawn, I will win. I will win. 오케이. 그래서 여기 my secret 물어봤죠. 그러면 나의 비밀은 우리말로 여기 먼저 써보면 내 이름이 무엇이니 하면 좀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 아닌지는 아니고 내 비슷했어.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이니까 내 이름이 뭐니라고 직접 물으면 What is my name?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자 잠깐만. What is my name인데 my name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지금 what is it이야. what is it을 이렇게 바꾸는 건 what it is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my secret은 what my name is 라고 줘야 되겠지.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수수께끼는 안전해. What my name is, what is it 쓰면 안됩니다. What it is 쓰셔야 돼요. What my name is safe. 내 이름이 무엇인지라는 것은 안전하다. 아무도 모른다. No, I don't. I will win, I will win. So I will not be killed by you. I will marry you.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한테 살해당하지 않을 것이다가 뭐라고? I will be killed by you. So I will be killed by you면 허무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포일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막 관객 중에 약간 이제 좀 어리버리하고 뭐 이런 애들은 막 그 뭐야 투란도트가 막 신하들한테 No one will go to sleep until someone will find out his name. 이라고 하면 틀리겠지. 그쵸? 투란도트가 막 No one will sleep until someone finds out his name 할 때 이제 아 제 이름 칼라프레요 막 이러고 있으면 그쵸?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쵸? 막 투란도트 연기하고 있는 사람 못 들은 척 막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짓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그쵸? 나중에 투란도트 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막 뭐 막 투란도트 그니까 무슨 소리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신하들한테 막 화내면서 막 뭐라 그러고 있을 때 칼라프 막 이렇게 해보고 싶지 않아? 쫓겨날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한번 해봐야지 나는. 됐습니까? 칼라프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 끌려나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겠죠.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 막 이러면서 유튜브 막 올리면 되겠죠. 끌려나가는 학원 영어 선생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스포일러 The Princess Name is Calaf고요. 이거는 뭐 내용 파악을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 했죠. 그래서 쭉 됐습니까? 여기까지 쭉 봤어요? 네. 일단 제 때부터 해볼까? 제 때? In time 이고요. 그럼 나머지 애들 채워보겠습니다. Will the princess find out learn his name in time? 됐습니까? 그래서 find out learn 같은 뜻이라고 해놨습니다. Will she find out his name in time? Will she learn his name in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건 뭐 의도가 있네요. 자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Let's watch the opera and find out 이고요. 그 다음에 shall we 선택했어. 그럼 shall we watch the opera and find out이죠. 그리고 얘는 물음표 가져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how about watching the opera and finding out. 아따 무슨 내가 좀 미친 것 같아 이대형 선생. 됐습니까? 이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지. 좀 아이 좀 더럽다 이제 애가. 그쵸? 약간 변태 같아 애가. 됐습니까? 뭐 시험 문제 내는 변태 같아. 아이.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복잡하죠. 알았어. 그러면 뭐 하나 좋은 애일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죠? 왜? 그러면 얘를 뺄게 그러면. 맞습니까? 그럼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요. 나도 오케이. 맞습니까? 그렇게 되었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가 끝. 됐습니까? 6과 시작! 오케이! 갑시다! 됐습니까? 왜? 3분만 쉬자고? 아, 5분 쉬려고 그랬는데. 5분만 쉬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과입니다. 단어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많이 흘러버렸네요. 자, 명사부터 정리하고요. 그래서 소고기는 비프죠? 그럼 뭔 얘기할 것 같아? 돼지고기? 어, 그래. 돼지고기는 뭔데? 포크고. 그쵸? 또 뭔 얘기 할 것 같아? 그쵸?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나? 그럼 a few랑 놀아? a little이랑 놀아? a little, every랑 놀 수 있어? one of는 어때? 안 되죠. some은 어때? 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셀 수 없는 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한 덩어리 하고 싶으면 a loaf of meat 하든지 뭐 a slice of meat, a piece of meat 이런 식으로 셀 겁니다. 뭐 고기 한 조각 이런 식으로. 오케이. 뭐 포크인데 뭐 포크하고 구분 못하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건 도구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 요거랑 하면 뭐 I need 한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영어법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I need pork to eat야, eat with야. I need pork to eat야, I need pork to eat with야. 살아있네, 할까 말까? I need pork. 할 필요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없으면, 난 뭐 필요하다? 먹을 삼지창이 필요하다. 먹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살아있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beginner, 초보자죠? 초보자. 뭐 비슷한 말로는 뭐 이거 novice가 있는 novice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겠다. 오케이. 대신에 뭐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뭐 프로, 프로페셔널 이런 게 있겠죠. 프로페셔널 같은 게 반대말이겠다. 자, 그 다음에 comedy가 있고요. comedy. 그 다음에 tragedy. 비극, 희극, 비극, 뭐 어쨌든 코미디든 트레디디든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단어야? 플레이에 속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끝에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났어.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럼 그건 뭐야?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겠냐 트레디겠냐고. 코미디겠죠. 근데 누가 죽었어. 막 울면서 끝나. 그럼 뭐겠다? 트레지디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햄릿은 뭐예요? 햄릿은 코미디야 트레지디야? 안 읽어봤습니까? 그렇죠.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이죠. 됐습니까? 햄릿 뭐 그 다음에 뭐
얘기해놓고 지가 모른다. 뭐 오이디푸스 뭐 이런 오이디푸스 맞나? 뭐 엘렉트란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결말이 행복한 거고요. Happy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끝나면 코미디고요. 누가 죽거나 뭐 헤어지거나 울고 있거나 뭐 이러면 트라제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트라제디가 비극이 비극이면 트레직은 뭘 것 같아요? 그렇지, 비극적인이겠지. 됐습니까? Tragic 형용사형이다. Tragic 비극적인. 얘는 왜 이상하게 나오지? 별로 다른 게, 얘는 왜 이렇게 질질 끌려? 오케이, 그 다음 쿡, 뭐 합쳐진 말이죠. 쿡하고 북, 요리책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만 떨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쿡북 속에 있는 게 뭐야? 쿡북 속에 있는 게? 레시피. 그렇죠. 레시피가 들어있죠. R-E-C-I-P-E 레시피. 쿡북 속에 들어있는 게 레시피. 조리법이죠. 됐습니까? 뭔가의 레시피가 궁금하면 쿡북을 뒤져보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죠? Dessert라고 읽죠. 됐습니까? S 두 개인 거 조심하시고 그 옆에 뭐 쓸 것 같아? 죠 디저트 쓰겠죠. 내가 얘를 디저트라고 읽었으니까 뜻은 벌이다. 됐습니까? 얘를 디저트라고 읽으면 여기를 세게 읽었죠. 여기랑 똑같은 위치. 여기에 발음 기호에 보면 참고로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런 점 같은 게 있는데요. 점이 요런 점도 있고 요런 점도 있어. 여기 보면 요런 점이죠. 근데 얘는 점이 요런 점도 있고 요런 점도 있잖아. 자, 이걸 보고 primary stress라 그래. 제일 강세. 얘를 secondary stress라 합니다. 제2 강세. 그러니까 이게 제일 세게 읽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cookbook 같은 게 어떻게 읽으란 얘기냐면 cookbook 이렇게 읽으란 말이야. cookbook 이렇게 읽지 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dessert라고 읽으니까 여기를 세게 읽었으니까 여기를 세게 읽으면 얘랑 발음이 똑같은데 그때는 무슨 뜻이다? 얘를 그렇죠 버리다라 했고 여기를 세게 읽으면 desert가 되고 사막이다. 됐습니까?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dish. dish는 뭐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접시인데 이게 한 접시에 음식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예, 뭐 디쉬가 접시라는 의미로 얼마 전에 중간고사인가 뭐 치면서 연습했네요. 그렇죠? 엄마가 뭘 보고 뭐 플레이트였나 그때는? 디쉬스 맞나? 뭐 하여튼 플레이트였네. 예. 그 다음에 포춘텔러. 포춘텔러가 점쟁이죠. 그럼 포춘이 뭘까? 운이겠죠. 운. 어? 자, fortune은 그 외에도 돈이란 뜻도 있고요. fortune cookie. 그래, fortune cookie 이거야. fortune cookie의 특징은 속이 비어 있죠. 그렇죠. 얘를 쪼개면 안에 그렇죠. 그 안에 뭐가 써 있어? fortune이 써 있잖아. 오늘의 운세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fortune이 이런 뜻이니까 일단 fortune만의 같은 말은 lucky. lucky? 럭이죠. 럭. 럭키는 형용사라서 안 될 거고요. 굿 럭키야. 굿 럭이야. 됐습니까? 굿이 형용사니까 뒤에 명사 맞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포춘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 이겁니다. 포춘 텔러. 왜? 누가 빨간데? 그런데 그렇죠. 경치 좋네. 경치 감상하면서 수업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 손님이죠. 네. 그러면 반대말은 뭘까? 호스트. 그렇죠. 호스트가 있겠죠. 그렇습니까? 호스트가 인바이트 하죠. 게스트를. 오케이. 그 다음에 하프 문 반달이고요. 풀 문 보름달이란 거 쉽겠죠. 초생달은 뭘까? 크레센트. 오! 그렇죠. 오. 게임 좀 해본 친구 역시 잘 알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네. 크레센트. 크레센트.
헤이 스펠링은 저도 잘 모르고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히트, 히트다 히트 할 때 그거죠. 그니까 히트다 히트. 요새 그 친구 잘 안 보이네. 히트다 히트. 신영이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김신영. 히트다 히트. 몰라요? 김신영 몰라? 김신영. 아, 그새 몰라요? 너무하네. 아, 그 단발. 그래, 단발에 아줌마처럼 해가지고 다니는 거 있잖아. 뭔가? 알겠습니다. 셀럽5에. 당최 모른다. 아, 미안합니다. 히트 어쨌든 성공. 뭐, 치다 때리다 이외에 성공이란 뜻도 있고요. 그러면 히트가 성공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으면 이때는 반대, 아니, 뭐야, 같은 말이 뭐지? 그렇지, success죠. 명사가 필요하니까. succeed도 동사죠. a great hit, a great success. Okay, 그 다음에 honesty, 정직이고요. Okay, 명사입니다. 당연히 셀 수 없고요. honest, 정직한 형용사. 그러면 정직하게는 뭐겠다? 정직하게? honestly. 그렇죠, 여기다가 ly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honestly. Why don't you, 뭐, why don't you say honestly? 왜 정직하게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때 honestly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가 뭐다? ingredient죠. ingredient.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세게 읽으란 말이냐면 여해를 세게 읽으란 말이야. ingredient. ingredient가 아니고요. ingredient. ingredient. 헤이 재료구요. 뭐 이런 얘기가 뭐 방금 보니까 뭐 인그리디언트 이런 단어 나오고 앞에 보니까 DC도 나왔고 그 다음에 디저트도 나왔고 쿡북도 나왔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떤 냄새가 막 나죠. 네. 비프도 나왔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맛있는 냄새 나나요? 그 다음에 포춘텔러 나오면은 뭐 연결된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또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왕국은 뭐다? 킹덤이죠. 킹이 다스린 나라니까 킹덤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프는 뭐의 일종이다? 미트의 일종이다. 포크도 미트의 일종이다. 치킨도 미트의 일종이다. 됐습니까? 다음 보면 치킨만 이 상태일 때하고 이 상태일 때하고 똑같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살아있을 때랑 그렇죠. 먹기 위한 상태나 똑같죠. 그렇죠? 비프는 그렇죠. 카우 또는 뭐 악스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크는 피그였죠. 이런 짓을 누가 했냐? 프랑스 애들이 했어요. 됐습니까? 프랑스 애들은 어떤 동물의 이름과 개를 먹을 때의 이름을 다른 명사를 썼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돼지고기나 또는 소고기를 어느 나라 애들이 즐겨 먹기 시작했다? 프랑스 애들이 즐겨 먹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얘들이 프랑스가 어때? 언제? 옛날 옛적에 영국을 점령해버렸어. 그쵸? 그래서 그동안 뭐 카우, 피그 이것만 먹을 때도 피그 살아있을 때도 피그 하던 애들이 먹을 때 갑자기 좀 유식하게 보여야 되겠어. 나도 프랑스의 귀족들처럼 좀 간지나게 얘기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얘를 먹기 전엔 포크, 먹기 전엔 비프라고 부르면서 외워야 될 단어의 양이 많아졌다. 됐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좀 가만 놔둬. 개새끼 잘 살게. 됐습니까? 예, 뭐 우리도 뭐 젓가락이라고도 하고 와라바시라고도 하잖아. 처음 들어봐요? 단무지라고도 하고 닭강이라고도 하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말들을 다 밀어냈죠. 그렇죠. 안 쓰는 게 좋다고 해서 우린 잘했죠. 그렇죠? 왜냐면 침략 당한 흔적이잖아. 그 남겨둬서 뭐가 좋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킹덤 했고 밑에 했고 그 다음에 official 있으나 official. official은 지금 글에서는 명사로서 만나볼 예정이니까 이게 뭐 신하, 관리, 공무원이란 뜻인데 얘가 형용사로서의 뜻도 있습니다. 지금은 명사로서의 뜻인데 형용사로서는 무슨 뜻이냐면 공식적인이란 뜻이야. 공식적인. 됐습니까? 본문에서는 신하, 관리, 공무원이란 뜻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도 뭐
뭐 월드컵 오피셜 볼 한 뭐야? 그렇죠. 공식 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봤죠? 좀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에도 축구공이 필요할 거고 시합을 할 때 그렇죠. 아무 공이나 갖다 놓고 시합해 하면 되겠어? 그렇죠.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딱 표준화된 공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무게는 얼마? 그렇죠. 반발력 예를 들어서 뭐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튀어 올라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딱 맞춰서 만든 공을 보고 오피셜 월드컵 공인구라고 하고 오피셜 볼이라고 하죠.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오피셜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파티. 자, 파티가 이제 충격받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정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파티 정당.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뭐 정당은 정치니까 정치는 politics죠.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party 정당. 이제 슬슬 politics 같은 단어도 알아두셔야 할 나이가 되고 있고요. politics party가 우후 말고 됐습니까? 모여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쪽 패거리 저쪽 패거리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무슨 싸움을 옛날에 많이 했대요. 당파 싸움 많이 했대죠. 처음 들어봐요? 네. 그렇죠. 네 개의 당파가 있어. 네 개의 당파. 네 개나 있었어. 노론, 소론, 그다음에 남인, 그다음에 서인. 그니까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국민의힘, 민주, 뭐 정의, 뭐 이런 당, 국민의힘당, 뭐 국민의당 이런 것처럼 옛날에 이런 당의 이름이 있었어. 옛날에 네 개의 파티가 있었어. 네 개의 파티. 네. Four partie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이 권력을 잡으면 나머지 애들 막 숙청하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슨 무슨 사화라 그래요. 사화. 한쪽이 힘을 잡고 남지 애들을 막 죽이고 귀양 보내고 한 걸 뭐 무오사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단파 싸움 때문에 한쪽이 죽거나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서 아 잘 싸운다 이러겠어요. 아 머리 아프다 그러겠어요. 아 새끼들 또 싸우네. 그만 좀 싸우지. 나라 사람들 백성들 먹고 살 걱정이나 하지 뭐 이번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가지고 싸우고 죽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됐습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것 갖고 싸우다가 나라 망했습니다. 이번 제사를 지내는 것은 효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서는 난 이대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그게 뭐 어쨌다고 뭐 지내나 마나는 그거 가지고 싸우고 뭐 이제 한쪽이 이겼다고 뭐 상대 죽이고 있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갈 리가 있나.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개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티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P로 시작한 단어가 연달아 나오네요. 정책이 policy. 됐습니까? policy. 오케이. 그래서 attack is the best policy 한번 볼까? attack is the best policy. 최고의 방책이다. 정책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파티가 어떤 뭐 나라에 어떤 이슈가 생겼어. 어떤 프로블럼이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시다 라고 하는 게 policy란 말이야. 정책이란 단어의 뜻이 그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코로나가 생겼어.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는 하나인데 팔라시는 여러 가지란 말이야. 어떤 애들은 뭐 전 국민에게 뭐 지원금을 나눠줍시다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막 퍼주기 하면 나라가 망한다 빈더미에 올라앉는다 뭐 이런 팔라시를 펼치는 사람도 있고 각각 다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파티별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각각의 다른 이야기를 보고 뭐라 그런다? 팔라시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국어적인 능력이 점점 필요할 것 같은 단어들이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팟이라는 아주 초딩초딩한 단어가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스콜라가 나옵니다. 스콜라 생긴 게 되게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스쿨이랑 비슷하죠. 그렇죠? 됐습니까? 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스콜라. 됐습니까? 뭐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뭐 그리스 시대에 유명한 스콜라들이 많죠? 그쵸? 도덕 시간을 배웠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스 시대 유명한 스콜라 누가 있나요? 있다매. 도덕시간에 배웠다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 있잖아. 소크라테스. 어?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뭐다? 스콜라다. 됐습니까? 예,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 외에도 뭐 과학 시간에 만나본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까지는 안 가고요. 프랑스 사람이고요. 1600년대쪽일 거고요. 그 사람도 최근 사람이고. 그 말고 뭐 이렇게 뭐 이 세상은 진공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 안 만나봤나? 분자, 원자 아직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그럼 분명히 배웠을 텐데. 라부아지에보다 더 전에 배웠던 사람일 텐데. 라부아지에보다 더 전에요? 네. 그 파트 배우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랬더라? 공기. 그래. 그래서 사원 소설. 됐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스콜라라고. 됐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금은 뭐 물리학자, 화학자, 뭐 심리학자 막 아주 학문이 세분화돼 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세분화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스콜라들이 뭐 과학도 얘기하고 알겠습니까? 심리학도 얘기하고 뭐 수학도 얘기하고 예술도 얘기하고 됐습니까? 지 똑똑하다고 됐습니까? 그런 게 스콜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합쳐진 말이네요. 뭐하고 뭐? Seafood 됐습니까? 뭐 해산물인 거뭐 쉽게 알수 있죠. 그 다음에 Servant가 보이네요. Servant. 오케이. 그래서 Servant는 아까 나왔던 단어하고 조금 시대적으로 좀 다르긴 한데 뭐하고 일단 비슷해 보여요. 오피셜하고 비슷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오피셜은 조금 더 높은 느낌이야. 서번트보다는. 됐습니까? 서번트는 아주 낮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인이나 뭐 노예 같은 그런 느낌이야. 서번트는. 그러면 서번트의 반대말은 M으로 시작하겠죠? 뭐겠어? 마스터겠죠. 됐습니까? 마스터 서번트. 주인 하인. 마스터 서번트. 오케이. 그 다음에 테이블 테니스 같은 말은 이 그렇죠. 이걸 할때 나는 소리를 그렇죠. 흉내내서 핑 퐁이죠. 테이블 테니스 핑퐁 같은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성어가 명사가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 그 운동 종목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고요. 터럴. 뭐 터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북이도 종류가 있잖아. 그렇죠. 무슨 거북과 무슨 거북이, 바다 거북과 육지 거북이 있죠. 됐습니까? 얘는 바다 거북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육지 거북은 톨터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뭐, 털, 바다 거북이고요. 뭐, 거북이가 나오는 모양이지. 뭐. 그 다음엔 베지터블인데, 베지터블 셀 수. 그래서, 베지터버즈. 이런 거한 번도 본적 없죠? 있으면 셀수 있죠. A little과 놀아, a few랑 놀아, a few vegetables, some vegetables, each vegetable, each 뒤에 올수 있죠, 셀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라야죠. 오케이. 이런 것들 단어들, 명사들 살펴봤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